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상공을 날고 있는데요. 롯데골프장 이곳은 국방부에서 성산포대 대신 사드를 배치할 장소로 유력합니다. 그런데 100m 앞에 바로 김천시군요? 네. 김천 시민들은 그래서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내일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만 명의 궐기 대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칠곡에서 퇴짜 맞고 성주에서 퇴짜 맞고 김천에서까지 퇴짜 맞을까요? 우리 지역에 사드가 오면 환영하겠다. 이렇게 말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구미가 지역구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백승주 의원, 이제 긴장하실 때가 됐네요. 칠곡 옆이 성주고 성주 옆이 김천이고 김천 옆이 구미지 않습니까? 서울 광화문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예은아빠 유경근 씨의 사생결단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은아빠를 바라보는 예은할머니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농성장에 찾아와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7명이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단식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의원님들, 단식하라고 배치 달아드린 것은 아닐 텐데요. 여의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처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본 척해야 집권한다고 믿는 얼빠진 지도부를 경치십시오. 다음에 공천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걱정만 안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총회, 그야말로 아수라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전남 고흥보성 강진의 황주홍 의원 한마디가 불씨였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맨쇼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 설전을 주고받다가 박지원 위원장으로부터 너 임마 나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에는 문재인 흔들기의 주역이었던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에 와서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태가 터지니까 안철수 흔들기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더니 이제는 박지원 흔들기의 최전방 공격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황주홍 의원을 청와대에 수출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국사범으로 몰리겠죠? 자,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아,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남철은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렸어? 잘한 놈 제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가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했지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기를 느낀 청와대와 친박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 국기문란이다. 이러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유출했다는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이다. 처벌 가능성이 없다.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여당 의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 났으니까 무조건 옷 벗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 것이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즉 우수석에 대한 여러 의혹은 많지만 입증된 건 없지 않느냐. 의혹만으로 사퇴하라는 건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다. 박 의원께서도 판사 출신인데 어떻습니까?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현대 법정신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저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감정과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냐에 적합한 일이냐, 적정한 일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 아, 특별감찰관법은 제가 대표 발의를 한, 제가 일종의 관여를 해서 만든 법인데요. 네. 거기에 위법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위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법의 적법성과 위법성의 무슨 사안이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비위행위. 즉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정강만 해도 가족회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동차의 문제, 외제 승용차의, 예, 문제라든지 또는 휴대폰의 사용의 문제 모두가 다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 특별감찰관법상에서 예정하고 있는 비위행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꼭 범법의 문제로 다루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미 특별감찰관은 이 정도 되면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석수 감찰관 얘기 좀 해보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뭐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표와 누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찰로 인해서 지나치게 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문제, 대통령의 인사권에 흔들리는 문제 등이 예정된 문제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태는 특별감찰의 개시에 의해서, 감찰의 개시에 의해서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예, 한 달 전부터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고발이 돼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이 개시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리 의혹이라는 것은 다 낱낱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또 두 번째, 누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 신문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고, 네, 그 내용을 송두리째 모 방송국에서 보도가 됨으로써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니, 누설 자체가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찰 내용 자체를 기자에게 얘기한 것 자체가 누설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지금 저 서울중앙지검이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기자와 수사하는 검사가 기자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브리핑도 하고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누설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더군다나 수사사건이 감찰사건으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특별감찰관법상의 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네.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없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유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주장과 뭐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좀 뭐 그 감찰관이 모신문사 기자와의 통화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모 방송국의 뉴스에서 적나라하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보도된 그 시점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예. 그것이 만약 근접하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세간에서 떠도는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유출이 되고 방송국에 보도가 됐다면 예. 이것이야말로 누군가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관 특별감찰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고도의 치밀한 기획과 예. 실행에 따른 것이라는 추론이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비위 내용에 대한 수사와 그렇군요. 만큼 비중 있게 저는 네.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중인 이철성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지요. 게다가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분을 숨기며 징계를 피했습니다. 이미 경찰청장 자격이 없는 셈이지요. 여기에다가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건 수사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4주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구속 수사를 받아야 마땅했는데요. 경찰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인명피해가 없을 수 없다. 사고 차량 모두 피해차할 정도로 중한 상황이었다. 경찰 수사 기록은 보존 기록이 25년이다. 아직 기한이 2년 남았기 때문에 경찰서 문서고에 있어야 마땅하다. 자, 그런데 한겨레 취재 결과 사건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지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은희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 기록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기에도 인명피해 얘기는 안 써 있잖아요. 네. 이거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분에 보상만 적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제보는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 야당 의원 쪽에 예.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예고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제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 지금 소문으로는 한 4명까지 인명피해가 있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두 대의 차량을 충돌한 거고 4명이 네. 인명피해가 있었다. 뭐 이런 제보 내용이 이렇다라는 뭐 소문은 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봉고차에 두 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하고요. 예. 세피아 차량에는 몇 명이 탑승했는지 후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특히 차량에도 두 명이 탑승이 있었다라면 4명이 있는 피해라는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제보 전화라는 게 누군가 장난으로 했거나 혹은 뭐 음해하려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사고 내용 자체가 인명 피해가 네. 없을 수가 없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예. 또 마주 달리던 차량들이 지금 충돌한 상황이고 보험 지급해서 보험 가액이 차량의 80%를 넘는 그런 보험 가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폐기하는 정도까지 폐차 수준에 세피아 자동차가 그 당시 신차가 800만 원인데 네. 6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80%가 네.
파손이 됐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게 이게 석연치 않단 말씀. 네. 그러면요, 권 의원님, 여기서 궁금한 게 수사 기록만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우리가 그렇죠. 이런 추측할 필요도 없고 제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수사 기록 안 내놓습니까? 지금 수사 기록에 대해서 모든 의원실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답변 자체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지 못하고요. 구두로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만 답변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수사기록 자체는 2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현재 2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 있습니까? 경찰서 문서고에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아. 지금 청문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8월 2일 날 접수가 됐는데 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맞는 상황입니다. 종이로 그 당시 컴퓨터로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종이로 다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약식 사건의 경우에는 찾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닌가요? 문서 보관서에 그 저장, 그러니까 보관되어 있는 것은 나름의 그 기준에 따라서 예. 연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류가 돼서. 그 때문에, 예,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찾기 어렵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예. 서고에 차곡차곡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처리돼서.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자체에서는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 내에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길 것이 유력합니다.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은 그런데 사유지입니다. 부지 매입에 비용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헌법 60조에 의해 국회 비준 사항이 됩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가 간 조약은 국회 비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자체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에서 사유지를 기부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땅을 공짜로 받아내 헌법 60조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장을 군시설로 만들기 위해 평판화 작업, 기지화 작업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기부 체납이든 임차든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이죠. 헌법 60조를 비켜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사드라는 하나의 괴물이 영남권 곳곳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까지 사드 배치 부지는 10군데가 넘었습니다. 검토한 데마다. 어떻게 됐느냐. 대상 부지로 거명이 됐던 음성, 평택, 대구, 부산, 원주, 온 도시가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 폭탄 돌리기 마냥, 이렇게 배회하고서 거명만 되면 그 도시마다 뭐, 온 저항과 혼란이 초래되는 걸 우리가 익히 봐왔는데, 이제는 영남권 내에서 이게 빙빙 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영남권을 가는 곳마다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국가 정책 결정이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예. 그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분열 책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청와대 쪽에서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그 극단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관점인데 성주의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가 제3후보지를 얘기해서 성주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반면에 청와대는 이렇게 그 자기 지역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게 결국은 지역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을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이게 한반도 문제, 동아시아의 전략적 사안인데. 이게 지역 문제로 환원되고 말았습니다. 예. 다른 문제는 다 거세돼버리고 이게 지역 간에 이제 그 어떤 갈등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지역 간의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는 매우 참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현상들이죠.
이제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3후보지로 간다면 사유주가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면 새로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국회 이 사안 자체가 국회 비준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을 떠나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불가피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아, 우선 국가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예. 그 지금까지 국방부가 성산 포대 그 배치할 때 동의를 안 받는다는 논거가 재정이 투입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논거가 허물어지니까 국회로서는 이게 성주냐 김천이냐 이렇게 지역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예. 결국 저는 사드는 성주가 아니라 여의도에 갖다 놔야 된다. 여의도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상징적인 얘기 같군요. 만약에 그러면 예산이 재정이 투입되면은 국회에서 동의가 불가피한 건데 혹시 기업 측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부해 버리면은 뭐 국회에서 논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정부에 주장할 수 있겠군요. 글쎄 요즘 기업들이 그렇게 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특정한 기업이어서요. 네. 지금요. 예, 특정한 기업이죠. 예. 그런데 어떤 기부 채납이건 아니면은 임차건 예. 이걸 이번에 재산 부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냐면은 이게 골프장이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 기지화 작업을 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토지도 공짜로 주고 누가 이런 공사까지 다 거저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이건 그리고 국가 재정에 투입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국회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김한곤 성주군수가 제3부지에 사드 배치를 할 경우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대부분의 군민들과는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경북도지사, 성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성주군수가 군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입니다. 군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배치 철회가 아니라 제3부지 운운하는 투쟁위원들은 투쟁위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투쟁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다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 중 김충환 군인의 아우성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우리 손으로 뽑아서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서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이완용 국회의원 우리 손으로 뽑아서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김한공 군수님 우리 손으로 뽑아서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해도 안고 가려고 제가 욕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일본한테 나라 팔은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을사년에 다섯 명의 아주 나쁜 적, 이게 을사오적입니다. 그죠? 이완용을 비롯해서 영이 아닙니다. 오늘 올해가 병신년입니다. 그죠? 병신년에 아주 나쁜 적 다섯 명을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청와대 박근혜! 오적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기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주 사드 3적. 왜 3적이냐? 두 명은 남겨둡니다. 앞으로 글리마 주여보라고. 1번 김관용 도지사.
양쪽 다 들어가.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요. 결정을 하나 해야 됩니다. 아까 배우 선생님 나오셔서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 위원회에서 성주 사드 배치 철회를 안 하고 철회를 위한 투쟁을 안 하고 제3부지 앞으로 제3부지 이야기하면 다시 뭐가 끊어.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거기서 민기적 될 사람들은 투쟁위원회에서 다 나가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확대 재편해서 똘똘 뭉쳐서 이제 군수고 뭐 여기 도지사고 이완용이고 다 딱 적입니다. 이제 지원들이 짝을 쳤어요. 우리 편이 아니라 국방부 편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죠? 노광희 의원이 발표했는데 수생위에서 무효다 했는데 이완용은 옛날에 짰는 게 있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저서 건의해 준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랄하고 앉아. 그거는 짰는데 들켰어 자스가.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오늘도 국가원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통찰력 있는 진단과 대안 모색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님. 그 안녕하세요. 그 헛소리하는 인간들한테 그 비수를 그 온몸으로 그냥 확 인해버리는 그 인 인사드린다고 파이어. 아 창님도 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이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향한 삼지창 창 인사드립니다. 네, 두 분 오늘 모시고 토론할 주제는 음주운전 경찰청장 시대를 맞아서 음주운전 근절대책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님 먼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음주운전은 그 살인이라고 봐요. 따라서 그 음주운전자는 그 법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 이럴 수는 없나? 음주운전만으로 살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살인미수일 수 있겠지만요. 그 법이 그 너무 그 범죄자들을 챙겨주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이제는 그 법이 피해자 또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거지. 그 예컨대 과실치사나 피살이나 그 죽은 건 똑같잖아. 따라서 그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그 과실치사면은 뭐 유족들이 눈물을 덜 흘리나? 어쨌든 그런 거 모두 다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아, 그건 너무 좀 심한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그런 굳은 꼴을 당하기 싫으면은 그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 차 뒤에는 이 차에는 음주운전 경력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스티커까지? 그리고 말이야. 모든 범죄에는 원인 제공자가 있지 않겠어? 술판 새끼들도 그 살인미수로 엮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너무 심해지는데요? 또 있습니까? 당연하지, 새끼야. 술 마시게 한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혼술이거나 그 본인이 술자리를 마련했다면은 말할 것도 없고 술자리에 초대한 인간이 있으면은 그 인간도 그 살인미수로 엮어야 하는 거지. 그 아울러 초대하지 않았더라도 술을 안 마실 수 없게 만든 인간,
그 예컨대 술 마신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한 여친이라던가, 어? 지각했다고, 어? 서류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 앞에서 깨는 그 차장, 부장, 국장. 이렇게 그 술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간들도 그거 다 살인미수로 엮어야 한다고 봐요. 아이, 그, 그럼 너무 심하졌습니까? 그 이 새끼야, 그 국가보안법도 몰라, 이 새끼야? 간첩 소탕한다고, 간첩하고 알고 지낸 사람한테도 간첩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엮는 죄가 있지, 어? 너 이 씨발 왜 그 간첩 보고도 신고 안 했어? 이러면서 엮는 죄가 있잖아. 불고기죄라고. 아이, 불고지죄겠죠. 불고기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씨발 새끼, 어디서 아는 척을 해, 이 새끼야? 어? 니가 날 가르쳐! 이거 정말 짜증나 죽겠구만, 어? 사회자, 저 친구가 지금 자기는 배울 입장이 아니다. 자기는 가르칠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어? 서울대 앞에서 외대가? 그 창녕감님, 저거 독일 민스터대 나왔어요. 몬스터대? 유령대학교? 유령대학교 나온 것도 자랑인가? 그 민스터대라니까요. 아, 그만하시고요. 자, 창님은 법률가시니까 아무래도 아무한테나 살인미수죄 걸자 이러시지는 않겠죠? 음주운전 방지는 이 법보다는 국민의식 계몽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무상대리운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대리운전자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유흥가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삑! 스마트키를 켜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대신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새누리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은 곤란하지.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모든 자동차에 음주운전 감지장치를 둬서 열쇠를 꼽는다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후 불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것도 참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하지만 자동차 생산 원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재벌 자동차 회사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재벌들이 반대하면 곤란하지.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음주운전자에게는 집에 굳이 갈 거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흥가에다가 국립 무료 호텔을 크게 짓는 겁니다. 억지로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지요. 아, 그것도 참 좋은 구상인데요. 그러면 무료 숙박시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나 호텔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조선일보가 반대하면 안 되지. 씨발,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이, 씨발, 술 땡기네. 뭘 봐? 강남대 나온 주제에. 자,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이 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죠. 자, 오늘 밤 술 약속 있으신 분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박토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령 씨.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씨를 고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알려졌는데 사실 고발을 한 것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박근령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하면 우병우 수석이 두 번째 특감을 받았던 게 되는 거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단 말이죠. 이 수사 의뢰와 고발의 차이가 있습니까? 고발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제 하는 조치고요. 예. 수사 의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뭐 범죄 혐의가 상당히 유력할 경우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입증 정도가 조금 더 세면 고발을 하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대통령 동생. 뭐 별로 친하지 않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동생이라는 사람이 사기로 이렇게 고발됐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예, 지금 형사 8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 건설 비리를 수사하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짐작하기로는 어떤 자신이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뭐 돈을 받았다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호가호위형 사기 사건이 아닐까. 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고, 박근령 이사장은 이미 그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작년 12월에 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아. 그 뭐 내놓은 동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우병우 수석 사건 이후에 지금 특별감찰관과 어떤 청와대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알려져서 마치 특별감찰관이 무언가를 더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사실 시기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통상의 업무를 해서 이미 고발을 한 이후에 지금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좀 이어서 생각해 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얼 빠진 사람이 박근령 씨한테 사기를 당할까요? 대략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령 씨. 네. 예. 예전에 언니하고 아주, 험악하게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언니를 호가호위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죠. 부패 기득권 세력. 예, 이 워딩이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지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해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고요. 예. 뭐 조선일보 인 것 같고요. 워딩을 이 누가 썼느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이제 추측인데 예. 저는 이거 뭐 우병우 수석이 썼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아마 청와대 홍보수석이 연합뉴스가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 예. 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워딩을 법률가가 검사가 우병우 수석은 검사거든요. 예. 본인의 정체성을 검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썼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너네 거 갖고 있고 너네 부패한 거 알고 있는데 자꾸 나를 흔들래?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우병우 수석의 내재적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한번 보면 예. 본인이 어떤 검찰 사정 라인을 총동원해서 어떤 부패,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의 어떤 그런 백이나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검찰 예. 시절에도. 예.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은 단호히 거절, 배격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했는데 예.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그런 거침없는 수사에 반감을 품고 자신을 흔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터뜨리면서 자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인식을 대통령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언급이 나왔고 일요일 날 주목해 볼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린 듯한 뉘앙스. 오늘자 보니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사설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예. 기사는 딱 하나 썼습니다. 우병우 관련된 기사는 정치권의 주장을 인용해서 5매짜리 박스 하나 딱 썼거든요. 완전히 발을 빼는 모양새고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발을 뺐는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오가고 있다. 아하. 뭔가가 오가고 있고 지금 이 판이 예. 정의로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우병우 수석의 많은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증 예. 실패. 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 예.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어떤 그 검증 실패. 예. 이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그 진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러나야 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런 순수한 시각에서 보는 세계와는 다른 예. 어떤 이 권력자들의 세계에서의 암투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반대 세력을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우병우 수석이 천명함으로써 일종의 반협박 같은 걸 한 것 같고요. 예. 그 파장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의 숨고르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수년 전에 들불처럼 일었던 안티조선 운동이 어떻게 친박 진영에서 부활하는군요. 예. 관련해서 예. 세계일보가 예. 그 오늘자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의 그 뉴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홍보대행사가 예. 올랐는데 예.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한 그 명단에 유력일간지 고위간부 이름이 네. 나왔어요. 예. 유력일간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그곳이고요. 예. 그 고위간부의 친형이 대우조선해양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분이 송 씨는 아닙니까? 뭐 아니라고 제가 부인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뭐 SC라고 하죠. 네. 뭐 SC. 네, 예. SC. 예. SC고 예.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예. 이 유력 언론인 A씨의 친형 B씨가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직후인 200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사회이사로 선임됐고 감사위원도 겸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예. 이때 당시에 그 전공 분야와 거리가 먼데 왜 이런 역할을 맡았는가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나왔다고 하고 지금 뭐 이 유력 언론인 A씨가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예.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예. 뭔가가 오가고 있고 뭔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들은 거기와 무관하게 이 정의로운 관점에서 우병우 수석의 자질과 문제점을 드라이하게 계속 지적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일단 뭐 둘 다 양측 모두 정의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변죽만 울리다가 말 게 아니라. 2012년 말에 그 대선을 예. 앞두고 소위 말하는 검난이라는 그 초유의 일이 일어났던 일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예. 그때 특수부 검사들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한상대 총장 간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내부 집안 싸움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고 중수부가 문을 닫고 하는 완전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뭐 엄청난 사달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의 그런 모습인데 예. 저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때의 모습, 국내적으로 보면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면 오늘 중앙일보의 그 권석천 위원도 칼럼을 썼습니다만 예예.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 행정부를 보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도 썼는데 예. 약간 그런 내부로부터 어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북한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예. 상황에 지금 아, 참 그러네요. 예. 이런 와중이다 보니까 그 청와대도 뭐 지금은 단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이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고요? 예,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국회 송부한 게 지난 2일이고요. 그러면 국회는 2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안 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또 채택 안 하면 예. 대통령은 이거는 지금 임명 동의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영국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임명하겠다는 거죠. 임명하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줄줄이 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조윤선 예. 뭐. 농림부 장관, 문광부 장관 등등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실제로 청와대가 현호석 기자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이철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뭐 예. 아시다시피 이분이 음주 사고를 내고 당시 경찰 신분을 속였고 예. 그래서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해도 음주 자체만큼이나 굉장히 큰 도덕적 문제가 되는데 예, 예. 문제는 이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얘기를 했고 민정수석실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추천이 됐고 예.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는 것이 또 다른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또 우병우 수석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철성 후보자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철성 후보자를 인정하면 우병우의 부실 검증을 수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철성을 포기하면 우병우의 부실 검증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예. 이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 하나 때문에 예, 예, 예. 그것이 또 이번 이철성 후보자 사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예. 정말 한심합니다. 예.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도 잘 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죠? 대통령 하시죠. 아니 한 12만 4,500배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예. 아니 갈수록 정치 한건에서 시간이 거의 뭐 개그 코너가 돼간다는 예. 느낌을 받고요. 예. 국사를 논하는 가장 엄중하고 진지할 이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 망가지면은 심각하게 망가지는지를 심각하게 토의하는 그런 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이렇게 권력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요. 한 500일 남았는데 정권이 아, 이거 정말 암담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새누리당을 일단 친박이 접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우리끼리만 내부 단속을 잘 하면 어쨌든 예. 형식적으로 레임덕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심이야 뭐 지져라 나는 간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무너진다거나 예, 예, 예. 뭐 10%대로 무너진다거나 예.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어떤 좀 변화의 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과연 그럴까 싶긴 하고요. 아이고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한 10%대 가면 좀 쫄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도 뭐 거의 이 판사판 한 자릿수 그 정도 가면 좀 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네. 하야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자릿수까지 가면 그쯤 되면 여론조사 회사에 종북이 틈탔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예.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참 하루하루가 정말 한숨이 깊어집니다. 김원철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수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의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2-8499-9730.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을 지냈고요. 대한변협 인권위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상만 선생 연결합니다. 고상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지난주에 유경수 여사 서거의 비밀. 아,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예, 있는 그대로 남양 특집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아, 그 진실은 아무래도 이 정권 끝나고 규명될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저는 문세광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예.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 또한 중요한 역사 정의의 하나다라고 예. 싶어서 예. 그 이제 재심을 한번 청구해 보려고 아... 변호사들을 좀 만났는데 예. 문제는 이게 굉장히 사건보다 네. 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 일반 사건보다. 예, 그러니까 문세광에 대해서 하는 걸 예. 단순히 이제 억울한 사건을 규명하고 밝히는 문제를 넘어서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념적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예. 언젠가는 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세광에 대한 살인 혐의, 그러니까 누굴 죽인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밝혀져야 될 진실이 아닌가 해서 재심을 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 재심 작업에 박준영 변호사도 함께 합니까? 그렇게 시켜야죠. 요즘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 돈 안 되는 일만 하여튼 담당하는 그런 변호사. 그래서 많은 분들을 짠하게 하는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 오늘 하신다고요? 예, 요즘 대세라고 하죠. 예, 예 요즘 대세. 화산 네. 변호사. 네. 박준영의 진짜 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그 후원 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체도 아니고 이벤트 후원도 아니고 개인 후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바로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예. 다음에서 요즘 하고 있는데 시작 9일 만에 예.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조금 더 늘어갔고 그 사이에도 예, 과거형인데 제가 한 9시 반쯤 확인해 보니까 예. 무려 7,514명이 후원에 아이고, 참여해갖고. 세상에. 예. 어이, 대단한 거요. 예. 7,500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지만. 7,514명. 지금 더 늘었을 텐데요. 예. 9일 만에. 예. 2억 5,200만 원. 예, 2억 5,200만 원.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이게, 단체도 아니고 개인을 후원하는.
바로 이 파산 변호사 박준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 사연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예. 뭐 많은 방송과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 지난 2013년의 일입니다. 예. 우리 김 PD님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완도에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예. 구속이 돼서 현재 16년째 감옥을 살고 있는,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울부짖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여성이시죠? 예, 예, 예. 예, 예, 기억합니다. 네, 77년생 여성이신데, 예. 이 김신혜 씨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지난 2000년도 12월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2월 달에 구속됐던 김신혜 씨가 10개월 만에 2심에서도 또다시 사형 구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이 김신혜 씨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서 이제 제가 이 김신혜 씨 사건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13년간 이 김신혜 씨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뭐 책도 쓰고 뭐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했는데 바로 지난 2013년도에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도와준다고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박준영 변호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알게 된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뭐 아주 유명한 그 시사 프로잖아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자기네가 김신혜 씨 사건을 좀 방송으로 다루고 싶은데 도와달라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방송을 여러 차례 김신혜 씨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뭐 재밌고 흥미롭고 진진한데 그래서 이제 화제는 됐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건 없었거든요 김신혜 씨가 예 그냥 방송이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김신혜 씨도 사실은 방송을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고 저도 그렇게 원치 않는 김신혜 씨 얘기를 가지고 계속 방송으로 내가는 게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예. 이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예. 뭐냐면 이번에 방송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김신혜 씨의 재심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까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 바로 요즘 핫한 대세 박준영 네.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과정인데 예. 이 박준영 변호사가 처음에 김신혜 씨 돕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인권운동하면서 변호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예. 아,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이 박준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부터. 예, 예, 예.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요 근래 이제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분이 아, 정말 착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알고 계실 텐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제가 전해 드린다면 이 박준영 변호사가 그 처음부터 이제 김신혜 씨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스피디가 이제 박준영 변호사한테는 사실 재심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한번 면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처음에. 면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들어주겠다 해서 갔는데 그 PD가 몰카 시계를 채워주려고 했대요. 들어가서 예예예. 예, 예. 예, 면회하면서 이제 몰카 시계로 좀 촬영을 해갖고 나와달라. 그래서 이걸 거절했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예. 면회하면서 이제 그런 걸 몰래 촬영하고 나오다가 이게 들키면 예.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이라서 아,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면회하고 나온 다음에 그 거절했던 몰카 시계를 다시 달라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준영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면회실 가서 그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이후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서 김신혜 씨가 절규하는 장면, 뭐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절규. 그런데 내가 무죄라고 주장할 때마다 이 경찰들이 자기를 폭행했고. 그리고 검사 역시 자기에게 내가 부인하면 할머니와 또 남동생을 엮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 협박, 법박에 결국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박준영 변호사가 너무 감동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절 찾아와서 김신혜 씨를 자기가 돕고 싶은데 제가 좀 도울 수 있게 그동안 알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예. 이때 당시에 제가 정말 박준영 변호사 참 걸물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꼈던 게 예.
보통 이제 변호사들, 더군다나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법무법인이나 이런 회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로펌이 아니고. 예, 예. 자기 이름으로 된 박준영 법률사무소,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영업해갖고 사건을 수임해서 그걸로 그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네. 그런데 이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하는 동안에 자기 개인 사무실 명함을 버리고 대신 새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를 나눠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 영업하듯이 명함을 여기저기다가 일부러 놓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가게나 이런 데다가도 놓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적힌 문구가 뭐였냐. 무기수 김신혜에게 공정한 재심 기회를. 이게 바로 박준영 변호사가 갖고 다녔던 명함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한 이 박준영 변호사 덕분에 김신혜 씨는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재심을 1심 결과 개시 결정을 현재 받았지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사건인데 근데 이거를 개시 결정했고 현재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데 김신혜 씨가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 이걸 묻는 분이 종종 계세요. 예. 현재 검찰이 1심 결과 개시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이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예상컨대 올 연말경에 아마 2심 예, 2심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사건, 이런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은 사건을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3내 3인조 약촌 오고리 사건 등 여러 어렵고 힘들고, 예, 그리고 누구나 이거 맡기 싫어하는 이런 재심 사건을 이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는데, 예.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변호사들은 누가 이제 찾아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얼마간의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금 등을 이제 따져갖고 그래가지고 그 조건이 맞으면 이제 당신 사건을 돕겠다, 내가 맡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 박준영 변호사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겠다라고 먼저 나선 거예요. 그래서 3내 3인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웃긴 게 처음에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3내 3인조 이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능이 좀 떨어지세요. 예. 판단력도 좀 떨어지고 가정 형편도 대단히 어려워서 사건 당시에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억울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억울한 사연을 돕겠다고 하니까 이 처음에는 3내 3인조 피해자분들이 이 박준영 변호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왜 피했냐면 이분들은 그런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경찰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자기네들을 떠보려고 찾아왔는 줄 알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도망다녔다. 자기를 다시 잡아 가두려고 경찰이 그러는 줄 알고. 하여간 이 박준영 변호사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찾아다녀서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그냥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박 변호사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신도 생활인이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고 아이들은 셋이고 돈은 있어야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한 수임료 남보다 과한 것만 받지 않으면 되고 당연한 당신의 노력은 받아야 그래도 더 좋은 사람들을 지속가능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자기는 차마 그들한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럴 줄 알았던 거죠. 저조차도 예, 파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박준영 변호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잘 알려지신 것처럼 돈을 전혀 벌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 재심 사건 진행하는 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써서 차비 주고 밥값 주고 또 숙박비까지 대주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본 기억 중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준영 변호사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던 일이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내 3인조 사건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떠들썩했는데 재심 결정 난 그날 저도 이제 박준영 변호사랑 같이 전주 지방법원을 다녀왔어요. 예.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 법원 바로 앞에 유명한 맛집 짬뽕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집이니까 야, 여기서 이제 우리 아예 저녁 먹고 올라가자. 이렇게 제가 박준영 변호사한테 권하니까 예.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배가 덜 고픈가 아니면 저 음식이 별론가 이렇게 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저한테 박 변호사가 던진 말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그럼 저 짬뽕 형님이 좀 사주실래요? 이러더라고요. 머뭇머뭇하더니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변호사가 밥값을 가지고 누가 사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저 얘기를 할까 싶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한 4명인가 5명이 같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박준영 변호사는 짬뽕 살 돈도 없었던 거죠. 예. 짬뽕 살 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은 저도 그 뒤에 이번에 스토리 펀딩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 그동안 이제 억울한 사람들 그 무료로 도와주고 하면서 개인 빚이 한 3억 원이 있답니다. 3억 원의 개인 빚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너스 통장 1억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 통장의 한도가 꽉 찼는데 그 액수가 얼마였냐? 예. 마이너스 9,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제 딱 300만 원 부족한 1억 예. 원 한도에서.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때 당시에 그 박준영 변호사가 원래는 마이너스 99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어디서 생겨갖고 예, 마이너스가 200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200만 원에 대한 사연이 또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가 대한변협 인권위 재심법률 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 대한변협이 이 박준영 변호사 때문에 새롭게 이제 만든 기구가 이 재심법률 지원 소위원회예요. 예예. 이제 억울한 사람들 우리가 좀 돕겠다.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기구가 이건데 여기서 이제 사건 하나당 배당을 받아갖고 사건 검토를 하면 대한변협이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 두 사람 건을 그 새로 맡아갖고 검토하면서 그 지원금으로 들어온 200만 원이 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돈 200만 원 만져본 적도 없이. 예. 마이너스가 9,900에서 9,700으로 바뀐 거. 박준영 변호사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아, 나한테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예, 이 마이너스 9,900만 원짜리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억 5,200이 되니까 이 박준영 변호사가 정말 너무 많은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데요. 예.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 무려 8,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이렇게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하는 네. 박준영 변호사한테 지원해 주느냐. 돈이 네. 많아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의미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박준영 변호사도 같이 공감하는 건데 사실은 정말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후원 마음, 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박준영 변호사도 아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정말 바라는 꿈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 변호사 개인이 나서서 어떤 억울한 사람 하나하나를 운 좋게 구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예.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예.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아시겠지만 영화 7번 방의 선물 보셨죠? 예예. 7번 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사건으로, 예, 이 사건 역시 사형구형의 무기수가 됐었던 정원선 목사 사건인데, 예. 이 정원선 목사 사건을 해결해준, 이 억울한 사건을 조사해서 밝혀준 데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약칭 진실화해위원회였거든요. 예. 박준영 변호사가 바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산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박준영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뜨거운 에너지,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있는 이 에너지가 사실은 야 참 대단하구나 박준영 이런 게 아니라 정부와 또 정치인이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예.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정치인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 박준영 변호사에게 후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일을 국가가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최근에 또
이런 진실 화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법안이 또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게 바로 지난 8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출신의 김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그래서 모두 4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예, 예. 법안의 명칭 이름이 뭐냐면 예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법안인데 그 법안 내용 똑같은 건데 다만 명칭만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 냈거든요. 예.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예. 과거사 청산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입니다. 예.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예. 지금은 이제 박준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거지만 예.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제2, 제3의 또 다른 박준영 변호사가 예, 국가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뭐 박준영 변호사도 앞으로 이 펀딩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서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익적인 어떤 기구를 만드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국가도 정치인도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한 국민들을 예, 구제해 주는 그 일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격 정치 논평을 통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고상만 우리 부위원장하고 또 우리 그 김혜영 의원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자제분이시죠. 예, 장호건 선생. 예, 장호건 선생님이 그 성명서 읽는 부분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했는데 예. 아, 상시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민간의 야당 의원의 그런 노력과 열정에만 맡겨야 하는 이 국가의 시스템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참 수고해 주시는 고상만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또 생각 있는 분들의 또 이런 발걸음, 움직임,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하여간 좋은 권력,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뭐 사실상 가장 확실한 답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12월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예, 개정 관련해서 우리 유경근 위원장이 사생 결단 단식농성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야당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지지자들이 죽기 살기로 네. 열심히 해갖고서는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예. 또 신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정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예. 그 교체된 권력이 이쪽 사람이 해먹던 걸 저쪽 사람이 해먹는 걸로만 바뀌어서는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과거사 청산특별법 발의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좀 야당이 지지자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지지해서 만들어줬으면 예. 자기들도 역시 죽기 살기로 지지자를 위해서 예,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 전공교체는 더 쉽게 이루어질 거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대한변협인권위원회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상만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 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기상청 예보와 달리 이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이 오보청이라고 구라청이라고 그러던데 오보청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참 자기들도 못 맞추면서 속타하겠지요.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속이 탄치 않을 겁니다. 아마. 여간 더 속이 타는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더위가 사라져서 그 누진제를 잊어주기를 바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누구에게 덕이 되든 간에 하여간 빨리 더위가 지났으면 좋겠고 그래야 또 책 읽기 좋은 가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절합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오키나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키나와. 아. 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죠. 지금은 오에 겐자부로가 쓴 오키나와 노트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책은 오에 겐자부로의 오키나와 노트.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책은 원년의 풋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지금 현재는 일본을 대표하는 평화운동가이자 작가. 네. 유명한 오에 겐자부로가. 예. 1969년과 70년에 신문 기사 에세이처럼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젊은 시절이죠. 예. 젊은 시절에 모아놓은 그 오키나와를 오가면서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혹시 오키나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미군 기지 생각납니다. 아, 미군 기지. 예. 아, 김 PD님 혹시 좀 다르시네.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그 거기가 그 상하이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교수님? 대만 쪽하고. 그렇죠. 그래서 휴양지로도 유명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오키나와 하면은 그 한자로 쓰면 충승이라고 씁니다. 바다 충자에다가 새끼줄 승자를 쓰는데요. 예. 바다에 놓여있는 새끼줄 모양의 섬들을 오키나와라고 읽었습니다. 예. 뭐 오키나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일본령이죠, 지금은. 예. 물론 1879년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약간 중립적인 그 중개 무역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복속시켜버리죠. 제가 이 책을 택한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키나와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미군 기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오키나와는 일본 국토 전체 면적 0.6%인데요. 예. 인구는 130만쯤이니까 1% 정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일본의 미군의 75%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오키나와 본섬의 20%가 미군 용지로 이용되는 네. 미군의 전진 기지죠. 예. 미국은 이 괌과 오키나와를 연결해서 이제 아시아 대아시아와 이 중동까지 군사 작전을 펼치기도 하죠. 예. 사실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비참한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일본의 철저히 희생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오키나와의 그 미군 기지에서 또 수탈 당했던 뭐 유린 당했던 그런 그 네. 원주민들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2차 세계대전 말에 철의 폭풍이라고 얘기하는 이 포탄이 빛처럼 예. 폭풍처럼 쏟아지는 곳에서 뭐 20만 명이 넘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고요. 예. 뭐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서 뭐 강제로 자결하거나 동굴에서 집단으로 죽어간 뭐 수많은 비극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를 가보면은 바다나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데 예. 그 반면에 이 곳곳에 역사적 흔적들, 정말 고통스러운 2차 세계대전 마지막 오키나와 전투에 아주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조선에서도 끌려간 조선인들, 징용으로 끝난 조선인들이나 종군 위안부들의 아주 아픈 사연들도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도 이곳에서 참담한 세월을 보냈었군요. 아, 그럼요. 지금도 그 나하시에 있는 그 후텐마 미군 기지에서 해코네로 뭐 미군기들이 이전하고 사는 모양인데 오키나와 현에서는 현 외에 이전해라 또는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이랬는데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은 뭐 철저하게 미국에 예속돼 있으니까요. 예. 미국에 예속돼 있으니까 사실 오키나와 민중들의 발언을 다 무마해버리고 해코네에 무시무시한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 직접 가봤는데 정말로 그 오키나와인들의 고통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각 첨단 무기들 보면은 뭐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첨단 무기들, 예. 그렇다면 오에 겐자부로는 오키나와 노트를 통해서 무엇들을 기록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에 겐자부로 오키나와를 한마디로 뭐라 얘기냐면요. 예.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예. 일본 자체가 오키나와에 속한다 얘기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오키나와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일본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고 예. 일본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참담하고 아주 그 약자에 대해서는 폐악질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많은 차별도 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키나와의 희생이 없이는 예. 오키나와의 차별이 없이는 일본의 그 전후의 번영이나 민주화라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일본인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근대 일본의 추잡한 속성들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키나와를 응시함으로써 예. 근현대 일본인들의 추악한 속성과 그 자기 기만들을 읽어내고자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 그 오키나와 노트뿐만 아니라 이분이 히로시마 노트도 있습니다. 만들었네요, 보니까. 예, 예, 썼는데 히로시마 노트는 아,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뭐 겸해서 말씀드리면은 히로시마 그 평화공원 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일본이 히로시마의 그 원자탄 공격을 피폭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당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 아시아의 세계에 저지른 그 죄악들은 다 은폐해버리고 예. 자기들이 핵무기 폭격을 받았다. 우리가 당했다. 예. 라는 식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를 이 히로시마 노트에서 파헤치는 거죠. 예. 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저지른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었는지 왜 그 핵무기가 일본에 투하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이를 깊이 있게 성찰을 하지 않으면은 뭐 히로시마를 초점으로 한 평화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얘기하면서도 평화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나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일본이 오키나와를 얼마나 어떻게 희생해 왔는지 일본이란 국민국가를 위해서 특히 일본 본토죠. 본토를 위해서 오키나와라는 이 섬들을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아 왔는지를 일본이 정확하게 응시하지 않으면 예. 일본 근대 국민국가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오해견잡으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은 사실 그 침략전쟁기 일본의 군부와 관련한 네. 그런 여러 책들, 번역서들을 많이 내셨는데요. 그 교수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지금 일본 우익들, 그 일본 우익들의 네. 적극적인 지지와 또 지원 속에서 아베 총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베 총리는 철저하게 미국에게 거의 뭐 그 네, 폴더 종속되죠. 네. 폴더폰을 연상하게 할 만큼 네.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이 우익들 그 심리 기저에는 우리가 1945년 8월에 미국에게 졌다 당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서륙해야 한다 이런 심리가 과연 없을지 아 그게 뒤틀린 형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는 강대국에게 정말 굽신거리고 철저히 예속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약자들 아시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 온갖 분쟁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독도를 비롯해서 예. 생각과 열던 다위 다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본 근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이나 영국에 배운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을 목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뒤틀린 심리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한 자들에게는 아주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도 또 언젠가는 그걸 뒤집어 엎겠다는 아주 뒤틀린 형태의 그 심리들이 우익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예. 이건 제기가 아니고 디시다슈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일본 근대를 정신분석한다는 그래서 한 얘기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 우리가 이 오키나와에 대한 성찰이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를 들여다보는 게 결국은 일본 근대 국민과의 폭력성을 뭐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 동시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해서 어떻게 또 현대의 새로운 그 제국주의를 꿈꾸는지 뭐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오키나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키나와는 또 다른 한국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아, 또 다른 한국이다. 네. 오키나와를 주로 제주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예, 예, 예.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국이란 나라만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시아 또는 세계적인 전략을 시야에 놓고 보면은, 예. 오키나와는 한국 또는 조선의 근대와 관련지어 살피는 게,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키나와 소설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예. 예, 마타요시 에이키나,
메도로마슌, 오시로 다스히로 등의 그 오키나와를 다룬 소설들, 오키나 현대사를 다룬 소설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 많이 참조하시면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일본을 보고 아시아를 보고 또 한국을 보는 그런 시선을 확보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사드 문제가 무엇인지, 아. 한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상대화해서 예.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드 문제를 읽는 그 열쇠로서 오키나와 노트를 소개해 주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주민에게 옥쇄를 강요했던 일본 제국의 잔인함, 또 주둔해 있던 미군 병사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오키나와인들의 실상, 이걸 다룬 책 바로 오키나와 노트인데, 아, 오키나와가 본래 일본 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도 일본도 그들에게는 지배자였군요. 그렇죠. 지금 오키나와가 류쿠 왕국으로 알려져 있죠. 류쿠 왕국. 예. 본국으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8세기 무렵인가 중국의 규슈에 있던 그 번, 네. 사츠마 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1879년에 류쿠 처분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한 번으로 이제 편입이 되죠. 예. 그러니까 다시는 병합한 거죠. 사실 지금도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독립이나 오키나와 네. 자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오키나와가 오늘 완전히 새롭게 또 다가오는. 네, 오키나와를 새롭게 보시면은 예. 우리 한국도 새롭게 보일 겁니다. 예.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함께한 책이 오에 겐자부로의 오키나와 노트였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을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로 함께하죠.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청소년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하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이라는 책이 도와드립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자는 헬조선 탈출기님입니다. 정답 3번 헌법 맞히셨습니다. 헌법 60조지요. 30대 직장인 애청자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해 주신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를 구매했습니다. 제목에 이끌려서 구매했는데 책의 내용이 값졌습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짜증나고 어이없는 뉴스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고 시원한 해설까지 곁들여 주셔서 통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주철성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저는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곧 출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란 이야기죠. 그 무려 23년 전, 그러니까 아이유가 태어난 해, 박보검이가 태어난 해, 그때의 음주운전 실수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젊은 혈기에 술 좀 세게 먹었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세게 내서 제 차, 상대차, 그러니까 쌍방차 전부 피해차 됐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일반인이냥 행세했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지만 징계 없이 벌금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다시 문제 삼고 트집 잡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 선생님,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경찰청장 다던 밥에 재를 뿌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찌할까요? 이 선생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음주철성님, 23년 전이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일인데, 그때 일을 가지고 지금도 트집을 잡는다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 단속기가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몸소 깨달았으니 경찰청장으로서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근절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도 하는 겁니다. 네, 술병에 맞을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뭐 대짜고짜 아무 설명도 않고 남탓만 하는 겁니다. 네, 우병우 수석이 표절 시비를 걸 거라고요? 이석수 꼴날 거라고요?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청장 되는 게 그게 국기문란이지, 새끼야. 어? 그냥 버텨, 이 새끼야. 어? 이름에 철자가 들어갔는데 철면피처럼 버티면 되는 거지, 이 새끼. 어?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아이유가 태어날 때 음주운전했던 음주철성님,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 것 같아 잔소리 띄워드리면서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